요즘에 보니까 금배사들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박보검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이 박수를 보가 보냅니다. 금나 급 금은 금나고 고생한 당신에게 이렇게 해서 우리도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예, 박수 한번 치세요. 예. 한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강의 없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왠지 원래 회자 정리죠. 영원한 건 없습니다. 또 올해 가면 내년이 다시 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입니다. 177페이지.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에스크로우 제도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핵심 정리를 해놓은 게 180페이지 그 밑에 박스 표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180페이지.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자, 먼저 계약금 등입니다. 계약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이게 옛날에는 학개론 시험 범위, 학개론에서 시험에 한 문제 나왔는데 지금은 학개론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등이라고 했는데 등, 이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가령 있다고 하면 또는 임대인, 임차인이 있겠죠. 이 매매 계약은 민법에서 쌍무 계약이라고 합니다. 쌍무 계약. 편무 계약, 쌍무 계약 이런 게 있는데 쌍무 계약은 쌍방의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쌍무 계약, 쌍방의 의무가 있다. 예,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을 줄 의무가 있죠. 쌍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이행해야 됩니다.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시행이라는 것은 보통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수인은 돈을 주고 있고, 매도인은 쌍무계약인데, 매도인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 등기 서류 넘겨주고 돈 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관행이. 이게 동시행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민법에서 볼때 이게 지금 잔금 등기 서류 받고 잔금 치르는 게 동시행이다 아니다? 동시행이 아닙니다. 만약 동시행이라면 이 잔금은 계약금 등에 포함되면 안 돼요. 왜? 잔금은 동시행해야 되잖아요. 예치하면 안 되잖아요. 동시행이 아니라고요.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하여야 한다. 그래서 동시행을 하면은 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 돼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말은 이론적으로는 동시행이 쉽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임대차도 저도 임대차 중개도 굉장히 어려워요. 동시행해야 되는데 짐다 빼는 순간 이게 돈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누군가는 한 사람은 동시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어쨌든 매매도 이렇게 동시행을 못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누가 불리해요, 지금? 매수인이 불리하잖아요. 가짜 등기 서류를 줬는지도 모르고 확인할 길도 없이 잔금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제 잔금도 예치하는 거예요. 등기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됐다가 지금은 거의 가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안하니까 돈을 바로 매도인한테 안 주고 이 예치기관에 여기 맡겨놨다가 등기를 확실하게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면 그때
이 예치기관에서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죠. 이론적으로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 관행이 전혀 이용을 안 한다고요. 지금 거래 관행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전부 비정상인 사람들만 있는데 정상인 사람이 가면 이상한 소리 들어요. 중개받기 힘들어요. 저도 자꾸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번 망했어요. 저도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80점 이상 받으면 망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돈만 벌려면 자격증 없는 사람 그냥 무식하게 하면 그렇다고 무조건 다 사고 나는 건 아니거든요. 확률은 있지만 우리는 1%의 확률도 방지를 해야 되니까 자 매수인이 이 예치기관에다 맡겨놓는데 예치기관이 어디 있냐면 그러면 그 교재에 정리를 해놨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제사업을 행하는 곳은 협회입니다.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신탁업자에게 이 세 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권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예치할 때 누구 명의로 하느냐? 예치 명의자. 누구 이름으로 예치할 거냐? 7명입니다. 예치 명의자가 7명이다. 우리 교재 아까 거기에 지금 180페이지에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180페이지 7명. 첫 번째, 개업 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 이 순서를 조금 바꿔볼까요? 그 2번이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로 나와 있나요? 신탁업자 최신관서 네 이걸 개공은 개공이 개업공개사지요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공은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법조문 순서하고는 좀 달라요. 기억하기 좋게 만들었는데요. 이 7명 명의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명은 이 3명은 7명 중에서 이 3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는 해놨지만 사실상 예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다른 6명은 믿을 수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예치되어 있으면 찾아가 볼 수도 있잖아요.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다시 가입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예치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만 해놨을 뿐 예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돈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이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또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입니다. 보정보험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그래서 예치명의자 7명 기억을 해야 되고 예치기관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이 있습니다. 반환보정서 발행기관. 자, 그럼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매도인은 등기 넘겨주기 전에는 절대 미리 찾을 수 없는지요? 찾을 수 있습니다. 미리 못 찾는다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매도인도 팔고 계약금 미리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계약금 걸고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수령하려면 반환 보정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환 보정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즉 금융기관의 직업보정서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보정보험회사, 서울보정보험밖에 없죠. 보정보험회사의 이행보정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미리 수령했다가 이제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해버리면 계약금 중도금 다 받아가지고 또 다른 데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책임지는 건 이제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입니다. 이때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보험료, 위험보험료.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매수인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매수인 자기 돈 때릴까 봐. 그래서 이 보험료는, 위험보험료는 매수인이 부담을 합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 제도를 사실상 다 했는데 그러면 180페이지 다시 한번 맨 밑에 있는 표를 보면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등 비교인데 먼저 계약금 등에는 시험에 출제됐어요. 계약금은 포함되지만 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X라고 했죠. 잔금도 포함된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잔금을 현실적으로 동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등기 서류만 받고 잔금 치르고 있죠. 그래서 잔금도 포함된다. 예치 명의자는 개공은 신체 보전이라고 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7명 명이고요.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 반환보정서 발행기관은 금융기관 보정보험회사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이 완료라는 건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하는 거죠.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아주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에는 출제를 합니다. 지금 181페이지 문제를 보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답은 1번인데 비용 누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위험보험료. 이거 누구 때문에 한다고 했어요? 예치하는 거. 매수인 때문에 예치하니까 매수인이 보험료 내야 된다고. 위험보험료 같은 거. 매수인이 보험료 내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안전하겠죠. 사기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나무 물건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를 봤고요. 자, 다음은 184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입니다. 중개보수 두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이 한 문제, 그 다음에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입니다. 현업에 가서는 계산하는 거 몰라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다 계산해 줍니다. 즉 아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했잖아요. 그 정보망 정보사업자들이 다 프로그램을 다 깔아놨어요. 계약서 양식, 계약서 작성하면 거기에다가 금액을 적으면 자동적으로 중개보수 계산돼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일반 가세사업자냐 간이 가세사업자냐 그것만 체크하면 일반 가세사업자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더 추가되고 이렇게 자동 계산돼서 나와요. 그 시험 공부할 때까지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그래도 계산돼 나오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의뢰인이 물으면 중개보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186페이지 메뉴의 판례. 1968년도 판례입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계약 의뢰하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님한테 그럼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이런 말안 했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거죠? 이런 거안 묻죠? 지금 현실적으로? 예, 그건 판례가, 옛날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7페이지 이제 중개보수인데 중개보수의 발생, 그 다음에 188페이지 2번 중개보수 청구권의 성립, 행사, 그 다음에 소멸입니다. 189페이지 소멸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 수수료였는데 옛날에 지금은 보수로 바꾼 취지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느낌이 들고 보수라고 하면 전문 직업인 느낌이 든답니다. 변호사 보수라고 하지 변호사 수수료 이런 말은 안 하죠. 예, 뭐 수임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어쨌든 수수료라는 말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법에 있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연수교육, 현업에 있는 분들 교육하러 가보면 아직도 복비, 수수료 이런 말 하지, 보수라고 하는 말이 사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개업공인중개사들 공신력을 높여주려고 정부에서 법을 바꿔줬는데도 옛날 용어 쓰고 있으면 중개업자 이런 말도 쓰면 안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업자, 중개라는 말도 빼고 업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업자는 어감 좋지 않죠. 사채업자, 청부사례업자. 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뀐 용어를 쓰시라고요.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 소멸이 있는데 발생은 중개계약 시 발생한다. 중개계약 시,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발생합니다. 뭐 민법에서 해제 조건, 정지 조건 이런 거 있었죠? 했어요, 벌써 다. 예, 그래서 정지 조건부입니다.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이 성립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 계약 성사 안 되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소멸합니다. 즉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입니다. 지금 현업에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이 연락 왔더라고요. 중개계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중개계약이 아니고 매매계약인데 거래계약인데 합격하고 나니까 또 금방 나이 먹었나 봐요.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하고는 달라요. 거래계약은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교환계약 이런 게 거래계약이죠.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은 구분해야 돼. 시험에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중개계약 시 거래계약 성립을 정지 조건부로 발생은 하고 실제 행사하는 것은 거래계약이 성사되어야 돈 받을 수 있다.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그래서 골치 아프다고 무조건 실제로 현업에서는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변심을 해가지고 특히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변심해가지고 계약 깨면서도 자기 마음이 바뀌어놓고는 마음 바뀌었다고 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을 위반해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는 거의 하루에 한건 연락 와요. 오피스텔이 복층인데 복층이 마음에 들어서 샀더니만 그걸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건축 설계사에게 그 의뢰를 하니까 이거 불법 건축물이다. 복층 불법으로 복층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걸말안 했다고 계약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인으로. 계약금 2,500만 원인가 줬대요. 매도인은 당연히 받았으니까 안 돌려주려고 하겠죠?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나중에 안 되니까 2천만 원만 돌려주고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하나 보더라고요. 무조건 제가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건 소송해봐야 돼요. 결국 당사자 합의가 안 되면은. 그 교육공개사는 손해배상해야 될 가능성이 많죠. 교육공개사가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그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안 들었다고 하면 입증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게 중요하겠죠. 적어놓으면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이다 이런 걸 적어놨다면 설명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보수청구권 발생, 행사, 소멸을 받고요. 189페이지 중개보수 양가 1번 중개보수의 기준과 한도인데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1번 현재 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 0.9 임대차의 경우 0.8% 범위 내로 한다. 한쪽에 받는 게 0.9예요. 시험에 양쪽 다 받는 거 합해서 최대 0.9다. X죠? 양쪽에 다 받는 거 합하면 1.8이에요. 각각 0.9씩 받을 수 있다고 매도인 매수인에게. 혼자서 중개했으면 양쪽에 다 받는다고 혼자서 둘 다 소개했으면. 그래서 뭐 서울 강남에서 제가 연수교육을 동국대학교에서 요즘 연수교육을 하는데 요즘은 거래가 안 된대요. 한 8월 달까지는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엄청나게 잘 됐대요.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거래가 안 된다더라고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정책에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면 뭐 몇천만 원도 벌었나 보더라고요. 한 달에. 그러면 지금 뭐 월세가 뭐 500만 원 이상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강남에. 그럼 몇천만 원 많이 벌었을 때 좀 저축을 해놔야 되겠죠. 아껴놔야 되겠죠. 많이 번다고 다 썼다가 나중에 안 되면 월세도 못 내고 그렇다고요. 이게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책에 계속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안 됐다가 또 어느 날 또 되고 이렇게 경기는 계속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중에 우상향하는 거죠.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 국면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이면 이게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의 돈으로 너무 대출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해놓으면 뭐 안 팔려도 나누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190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보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4호 남옥 2에 따른 오피스텔 다음 각목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천분의 5, 임대차 등은 천분의 4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A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B번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니언 기업 외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개보수는 기본적으로 계산은 다 해주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자, 중개보수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주택이 있고 지금 읽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 외. 외라는 글자 이거 하나 없애버리면 말이 틀리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를 정하는데 이 국토교통부령에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는 0.9%, 임대차는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 전세 이런 것은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그 시도 조례 내용까지는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시도별로 다 다른데 16개 시도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시험에 시도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공법에서 금폐율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로 정해요. 시군구 조례를 시군구가 전국에 250여 개 정도 되는 시군구 조례를 다 암기할 수는 없겠죠. 국토교통부 령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그 현실적으로 시도 조례에는 이 0.9보다 낮게 보통 0.4, 0.5가 많아요. 예, 주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 외의 경우입니다. 주택 외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봤지만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가 다 기타죠. 그럼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하게 인정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매매인 경우는 0.5%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산출된 금액에 곱하기 2 해야 돼요. 각각 받으니까 매수인, 매도인,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받습니다. 기타라고 하면 뭐예요? 토지, 상가,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비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매매는 이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매매는 0.9, 임대차도 0.9, 매매 임대차 할 것 없이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당사자 협의. 지금 협회에서는 주택 빼고 나머지는 전부 자율 요율로 하자라고 주장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는 수임료 한도가 없어요. 그 우리 개업공개사도 그만큼 국민들에게 공신력이 높아져야만 중개보수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190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 외의 경우 외자 동그라미 하세요. 외 주택 외 주택 외의 경우입니다. 시험에 외자 하나 빼고 주택의 경우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중개사무소에 오늘 방문해 보세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 물으면 10억 정도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개보수요율표 해가지고 게시가 되어 있는데 현업에 가보시면 중개사무소에 가보시면 요율표 해가지고 첫 번째 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 가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억 미만인 경우는 0.5%, 2억 이상인 경우 0.4%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 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외라고 되어 있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 외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를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주택 외의 경우에는 0.9 더 높잖아요. 요율이. 그러니까 시장 자율 경쟁 원리에 따라서 옆에서 0.8이라고 하면 나는 0.7, 0.6, 0.5 이렇게 자꾸 서로 자율 경쟁을 하다 보면 손님 끌기 위해서 중개보수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중개사무소에 가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이게 가로 안에 아예 비워놓은 데도 있고요. 아니면 0.9 전부 다 적어놨더라고요. 만약에 0.5, 0.4 이렇게 적으면 그 친목회에서 왕따시켜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현업에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친목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단속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0.8, 0.7 적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이렇게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 외의 경우에만 자기가 받고 싶은 금액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에 보면 4번에 맨 밑에 별표 한번 보십시오. 4번 맨 밑에 별표가 3개가 있는데 그 중간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이죠. 근데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는다고요. 맨 밑에 별표. 왜냐하면 중개 행위를 한 사무소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분사무소가 있으면 부산에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했으면 부산광역시 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는다고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그 중개 행위를 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서울에 본사가 있고요. 분사무소는 충청남도 전안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습니다. 평택하고 전안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도 경계잖아요.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여기 분사무소에서 경기도 요즘은 사례 중심으로 민법만 사례 중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도 사례 중심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1번 서울시 서울특별시 조례, 그 다음에 충청남도 조례, 전안시 조례, 경기도 조례, 평택시 조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이런 경우 맞춰보시라고요. 지금 천안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평택시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문제는 사무소 기준이라고 했죠? 답이 뭐냐고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답은 천안시 X, 답은 충청남도 조례죠? 시도조례라고 했어요. 시도조례. 시도조례,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도라고 하면 아무 말 없으면 특별시, 광역시, 도, 즉 특별자치도를 말하죠. 천안시는 시도지사급에 안 들어가요. 시군구에 해당되잖아요. 예, 그래서 충청남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 세 번 밑줄 치십시오.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즉 매도인이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경우. 이걸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점유 개정이라고 하죠. 점유 개정. 개정이란 말이 뭐예요? 고쳐서 다시 정한다 이 말이에요. 점유 개정. 민법에 들어봤어요? 점유 개정? 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자, 어쨌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이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차에 대한 보수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매매에 대한 보수 하나밖에 못 받는다고요.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돼요.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위 말해서 점유계정의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보수만을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입니다.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 예를 들면 뭐 방, 조그마한 방 딸린 그 구멍가게 이런 게 있다면 100제곱미터가 있는데 50제곱미터는 상가, 50제곱미터는 주택. 예를 들면 방 딸린 조그마한 슈퍼마켓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50% 이상이니까, 2분의 1 이상이니까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이고요.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이상 반대가 미만입니까 아니면 이하입니까? 뭐예요? 이상 반대는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미만. 왜냐하면 이상 이하라고 하면 딱 50이면 둘 다 해당된다고. 50 이하에도 50, 50 이상에도 50 들어가니까 이상 반대는 미만이고요. 초과 반대는 이하죠.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수학책에 나오는데 이상 이하는 그 숫자 포함,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그래서 2분의 1 이상. 자,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숫자도 56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 2분의 1, 10개 정리해놨어. 2분의 1. 그 2분의 1, 10개가 있는데 몇 번에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2분의 1 이상입니다. 자, 양가로 2번. 한도액을 초과한 중개보수 약정의 효과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을 했으면 1000만 원 모두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900만 원만 무효입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만 무효인데 시험에는 전부 무효다. X로 출제됐습니다. 법정보수 초과 약정을 했으면 초과 부분만 유효이다. 100만 원이 법정보수인데, 법에 정해진 보수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다. 그 900만 원 줄 필요 없고 만약 1000만 원 다 줬다 하더라도 9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죠. 무효니까. 191페이지 중개보수 5번 중개보수의 산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